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역대하 14장에서 17장입니다. 역대하는 아사 왕이 다스린 시대를 자그만치 3장에 걸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아사 왕 초기 10년간의 남유다의 평안은 아사가 신앙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아사 왕의 행적은 첫째, 신앙갱신운동으로 남유다에서 우상을 철폐하고 우상숭배를 금지했으며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지켜 행하게 했습니다. 둘째, 아사 왕은 남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셋째, 아사 왕은 남유다를 강력한 국방력을 갖춘 나라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아사 왕의 시대에는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요새와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시며 참 평안을 주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역대하 14장에서 17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36일 역대하 14장.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수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역대하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져간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역대하 16장.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다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어 향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역대하 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디아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복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오늘의 말씀 역대하 14장에서 17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구스,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 그랄, 예루살렘, 기드론 시내가, 라마, 다메섹, 이온, 단, 아벨마임, 납달리, 게바, 미스바, 룹, 에브라임 성읍들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아비야, 아사, 세라, 아사랴, 오뎃, 마가, 바하사, 베나닷, 여호사밧, 펜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 스마야와 느다냐 등 레위 사람들, 엘리사마, 여호람, 아드나와 여호하난 등의 군사 주의관들입니다.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의 시기를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그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남유다의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는 마치 요셉이 7년 풍년 때에 이후에 닥칠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한 것처럼 아사왕은 평안의 시기에 열심히 성읍을 건축하여 적들의 침입을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사왕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구스가 남유다를 침략해 온 것입니다. 구스의 군대는 100만 대군이었고 그들의 병거는 300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왕의 군대는 58만 명뿐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마레사는 소유라는 뜻입니다. 마레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으며 로호보암 왕이 전쟁에 대비하여 요새화한 15개 성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사왕은 거대한 구스의 군대를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사는 왕이었지만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아사왕이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구스의 손에서 남유다를 구해주심으로 아사왕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구스 왕 세라의 군대를 격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스와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아사왕에게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신앙 계획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는 요구이셨습니다. 아사왕이 아사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계획을 단행하자 놀랍게도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남유다의 아사에게로 돌아온 이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합니다. 또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자는 처단하겠다고 공포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사 왕의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발각됩니다. 그러자 아사 왕은 어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패하며 자신이 앞장서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아버지가 구별해둔 것과 자신이 구스와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등을 하나님의 전에 바칩니다. 아사 왕은 이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의 한 가지 잘못은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산당만은 그대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차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바사 왕이 남유다를 침략해옵니다. 바사는 아람과 손을 잡고 남유다 고립 정책을 펴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의 왕래를 막기 위해 라마를 건축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라마를 차지해 요새화하려 하자 아사 왕은 이를 막기 위해 아람의 도움을 받아 바사를 저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와서 게바와 미스바를 요새화했습니다. 게바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게바는 예루살렘 북동쪽 약 10km 지점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던 곳입니다. 앞서 아사왕은 100만 명의 구수대군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긴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공격에 아람을 끌어들이며 예루살렘 성전의 곡간과 왕궁 곡간의 귀한 것들을 아람왕에게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니 선지자를 통해 아사왕을 책망하십니다. 왕정 500년의 분위기를 크게 보면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선지자들이 대립하고 협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왕정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제사장 나라 율법에 따라 복과 저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에게는 스마야 선지자를, 아비야에게는 이또 선지자를, 아사에게는 아사랴 선지자와 하나니 선지자를 보내셨고 여호사밧에게는 미가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것을 하나니 선지자가 책망하지만 아사 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니 선지자를 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결국 아사 왕은 병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남유다의 3대 왕 아사가 죽고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행한 남유다 5명의 왕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여호사밧의 정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둘째,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셋째, 율법을 교육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율법 교육팀을 만들어 전국을 돌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교육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를 제사장 나라로 바로 세워가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이미 약속해 주신 대로 남유다의 경제와 국방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당시 남유다는 외적들이 두려워하는 나라였고 조공을 받는 나라였으며 견고한 요새와 국구성을 갖춘 나라였고 상비군과 예비군을 포함해 116만 명의 용맹스러운 군대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여호사밧은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 여호사밧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여호사밧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견고하게 하셨고 사방 열국으로부터 부귀와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